오케이. 자, 자, 그러면 존댓말 쓰고 싶어. 어떻게 할까? Can you open the door? 존댓말 쓰고 싶어. Could you open the door? 정답. 뭐라고 했죠? Could. 아, 얘는 정중한 표현. 쉽게 말하면 존댓말처럼 쓸때문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 could를 쓰면 돼요. 그래서 could you open the door? 그럽니다. 이해됐나요? 거기에다가 더 정중하게 하고 싶어. Could you open the door? 거기다 그렇지, please를 붙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Please. 그렇게 해도 돼요. Could you open the door, please? 이렇게 되고, Could you please open the door?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조동사의 과거는 뭐가 아니다? 과거가 아니다. 그럼 뭐다? 정중한 정중한 표현이다. 이해됐나요?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얘는 뭐냐면, 확률을 낮춰줍니다. 확률을 낮춰줘요. 무슨 말이지, 이게? 그냥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너뭐 일 것이다 하면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확률을 낮춥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제. 자, Can you open the door? 이거랑 뭐가 있어요? Could you open the door? 어떻게 다르다? 정중한 무슨 표현이야? 정중한 정중한 표현이죠. 이거 해석해봐. Can you open the door? 문 열어주세요. 열어 줄수 있니? 그죠? 얘는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그 정도의 의미가 돼요. 이해됐나요? 실제로 격식이 있거나 공손하게 해야 될 때는 could를 씁니다. 근데 미국에서요, 10살 형이 있고 9살 동생 있는데, 9살 동생 형한테 그거 그냥 저 could 아버지 can you open the door 하면 어떡해요? 존댓말의 그 개념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달라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문화가 완전 다르잖아. 우리는 무슨 뭐 동방 예지국이네 뭐네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나이를 되게 중요시하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나이를 중요시하는 문화인데, 미국은 나이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은 뭐냐면 상업주의, 즉그 장사하는 장사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잘 사는 나라잖아, 그죠? 장사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걔네들은 뭔가를 세는 것을 되게 중요해. 세는 거 하나 둘 셋네. 그래서 나중에 관사에서도 배울 거야. 꼭셀수 있는 명사는 어를 붙여야 돼요. 어 보이 이런 식으로. 복수에다가 반드시 또뭘 붙여야? 복수 복수 여러 개 여러 개일 땐 S를 붙이죠. 보이즈 이런 식으로 S를 붙인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개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미국의 문화고, 우리나라는 존댓말을 중요시한단 말이야. 나이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나이 가지고 could를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이가 나보다 많아도 can을 쓸 때는 can을 써요. can you open the door? 이렇게 해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도 하는데, 또 심지어 반대로 할아버지가 아이한테 could you라고 쓰기도 합니다. 어떨 때일까요? 선생님 아까 말했지, 여기는 장사 문화라고. 장사를 좀더 오래.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 너는 갑을 아니? 갑. 만약에 가게에 가서,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 주인하고 손님하고 있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야? 손님이 갑이고. 손님이 갑이고 주인이 주인이 을의 입장이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음식점 가면, 실제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그래요. 어린 손님들이 왔을 때도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잖아, 어른들도. 그지? 그 관계입니다. 할아버지가 음식점 주인이에요. 9살짜리 꼬마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질문한 어그 이제 그 말을 할때 could를 쓰고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도 그안 쓰고 할 수도 있죠. 안 써봤을 수도 있겠죠. 그냥 존중의 표현이야. 그래서 could you take us here? 그럽니다. 그래서 너 여기 좀 여기 앉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보자. 아까, 조동사의 과거는 뭐가 아니다? 가관사. 그래서 뭐다? 정중한 표현. 정중한 표현이다. 그리고 또 뭐다? 낮춘다. 확률을 낮춘다. 봅시다. 요새 PC방에서 뭐 해요? 게임. 어떤 게임이에요? 오버워치. 오버워치에요? 오버워치를 연락이 하고 있어요. 야, 야, 저기, 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아, 한방 끝나고 나서, 아우, 재밌네. 하면 옆에서, 옆을 딱 봤더니, 익숙한 뒤통수가 있네. 엄마? 자, 엄마가 옆에서 오버워치를 하고, 자,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 에이, 엄마, 에이. 그녀는 엄마일 것이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엄마일 것이다. She will be my mom. 그렇지. 일 것이다니까 will be를 쓰면 되겠죠. 그치. She will be my mom. 근데, 에이, 말도 안 돼. 근데 엄마일 것이다. 쓰고 싶어. 확률을 낮추고 싶어요. She would be my mom. would 아닌데요. 그냥 would. would. She would be my mom. would be my mom. 이해 됐나요? 네. 자, 얘는 과거의 상황이야? 엄마였을 것이다야? 아니죠? 얘는 뭐야?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녀는 엄마였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확률을 낮춘 거죠. 아, 확률 낮춘다는 뜻이지. 아, 확률? 낮춘다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could는, could는, 실제로, 얘는 과거 의미가 있습니다. could만. could는 과거 의미가 있어요. could만요? could만요. 특별한 의미네. 보자. I can play the guitar. 무슨 말이야? 난 기타를 칠 수 있다. 연주할 수 있다. Could play the guitar 언제? Last year. Last year 뭐예요? 작년에. 해석해봐, 그러면. 난 작년에 기타를 칠 수 있었다. 그렇지, 칠 수 있었다겠죠. 얘는 과거 의미를 씁니다. 됐나요? 네. 마이트까지만 하고 좀 쉴까요? 안 쉬어도 돼요? 몇 분 정도요? 7시에 쉬어. 와, 멋있다. 아, 힘든데. 아, 힘든데. 아. 물만 마시면. 물만 마시고 와요? 잠깐만. 이거 이것만 하고 물만 마시도록 해보자. 마이트 혹시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중에 본 적 있어요? 오. 어디서 봤어요? 그 가면 나이러에서 봤는데 옛날에. 어디 가면? 가면 나이러요. 어? 그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봤는데. 아, 그랬어요? 일단 그러면 마이트는 뺍시다. 해결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마이트는 빼보자. 그런데 해도 된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이트. 뭐 해도 된다. 마이트 캔. 좋아, 캔. 어? 또? 메이. 맞아요. 우와. 캔하고 메이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너의 핸드폰을 써도 되겠니? Can I use your... 내가, 네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네 핸드폰을 써도 되겠니? Can I use... 써도 되겠니? Can I use your phone? 하면 되겠죠? 되나요? 네. 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May I use your... 맞아요. May I use your phone 하고 쓰면 됩니다. 네. 이해 됐나요? 네. 자, 정리해보자. 조동사 네 가지 뭐 있어요? Can, will, can, may, may, must. 자, can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다. 또? 읽을 것이다.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will.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또? 읽을 것이다. 읽을 것이다. 메이. 뭐뭐 할지도 모른다. 또. 일지도 모른다. 좋아. 마스트. 해야 한다. 그리고. 입에 틀림없다. 와, 좋아요. 자, 그러면 얘네 과거 시제가 있죠. 캔 네. 과거 시제. 굿. 윌 과거 시제. 워. 메이. 마이트. 마스트. 없어요. 뭐 빨리 해, 대답을 해. 뭐라고? 자, 그러면 조동사의 과거는 뭐가 아니에요? 과거요. 과거가 아니다. 과거가 아니다. 그럼 뭐다? 정중한 표현과 확률을 낮춤. 정답. 그거 하면 이제 근데 자 이제 문제로
이제 한번 실제로 어떻게 얘가 쓰이나 그것만 좀 봐봅시다. 네. 저번에 제가 봤는데. 응? 저번에 저번에 봤어요? 자, 조동사에서 한번 보자. 자, 여기 보세요. 책은 아직 안 봐도 돼요. 자, 여기 써보자. 여기 동사 뭐예요? Can. 동사 뭐예요? Can write. 그렇지, can write죠. 왜? 우아가 아니야. 조동사가 동사. 왜 can write가 동사야? 조동사가 동사. 정확하게. 조동사 세 번 시작.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자, 이 동사 뭐야? 동사. 자, 여기서는 can it. 여기서는 can open. 어, can open이죠. 자, 얘 해석해봐. 나는 자, 옆에 있는 거 보고 따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세요. 주어 동사 먼저 해석해봐. 나는 작곡할 수 있어. Write니까 뭐야?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있는 그대로 하라고. 나는 쓸 수 있다. 노래를. 나는 곡을 쓸 수 있다.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쓸 수 있다. 주어 동사부터 해석해보세요. 나는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노래를. 자, 얘는 너는 먹을 수 있다. 케이크를. 자, 이 문장 보세요. 이 문장 주어는 뭐예요? 주어. 유가 주어죠. 동사는 뭐예요? Can open이 동사죠.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갑니다. 해봐. 너는 문을 형이라고 빨리. 너는 열 수 있다. 문전 이런 거 하지 말고 주어 동사만 해석하라고. 주어 동사만. 너는 열 수 있니? 그렇지, 그렇게만 하고요. 주어 동사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인 거야. 영어는 무조건 뭐라고 써, 쌤이? 주어 동사. 영어는 무조건 뭐라고 써? 주어 동사. 맞아요.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를 해석하는 게 가장 핵심이란 말이야. 네. 자, 다시 예습해봐. 너는 열 수 있니? 너는 열 수 있다. 있다야? 열 수 있니? 좋아. 자, 그럼 이거 보자. 동사 뭐예요? Can drive. 해석해봐. 너는 운전할 수 있어. 차를 잡을. 그렇지. 자, 여기 동사. Can skate. 동사. Can. 동사. Can. Can이 동사야? Skate. 스케이트가 동사야? Can skate. 한꺼번에 동사라고요. 왜? 정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정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네. 됐나요? 네. 자, 여기 동사. Can fix. 무슨 뜻이에요? 고칠 수 있다. 해석해봐. 저는? 저는 고칠 수 있다. 식기세척기를. 디쉬가 접시고 와쉬가 뭐예요? 씻다죠. 그건 접시 씻는 거. 접시 씻는 거. 네? 그 식기세척기 해야 되겠죠? 자, 동사. Can wash. 그렇지. 해석해봐. 너는 고칠 수 있다. TV를. 고칠 수 있다. TV를. 아, 그랬어? 자, 동사 뭐야? Can move. 동사. Can move. Move this. Can move. Can move. 왜? 주동사. 대다수 플러스 동사. 응. Can이 뭔데? 주동사. 동사. 동사 뭐냐, 어딨어? Move. 자, 해석해봐. 주어 동사만 해석해, 주어 동사만. 너는 움직일 수 있다, 박스를. 움직일 수 있다, 박스를. 움직일 수 있니? 움직일 수 있니? 주어 동사만 해석하세요. 네. 다시 말하지만 주어 동사만 해석하세요. 네. 오케이? 자, 네. 어? 메이가 뭔 뜻이었더라? 메이가 뭔 뜻이었더라? 할지도 모른다. 또? 일지도 모른다. 또? 할지도 모른다. 일지도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 일지도 모른다. 이거 또 하나 있었죠? 뭘까요? 있었나? 더 있었나? 할지도 모른다, 일지도 모른다. 말고 까먹었어요. 벌써? 해도 돼. 뭐 어저께 했어요? 해도 돼. 해도 된다. 아, 여기 있었죠? 네. 여기, 해도 된다에, can, may 있었네. 자, may는 무슨 뜻이에요? 엄마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할지도 모른다. 또, 해도 된다. 자, 가보자. You, may, 자, 동사 뭐예요? May, by, you, by, 동사만 by, 찾아. May, by. May, by. 왜? 주동사, 동사. 자, 해석해봐. 너는, 할 수 있다, 장난감. 할 수 있다, 얘가? 메이가?
사토된다. 살지도 모른다. 사토된다. 살지도 모른다 했으면 오히려 잘했죠.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사토된다. 넌 사도 된다. 해도 된다는 뜻이 있죠. 할지도 모른다, 해도 된다. 됐나요? 네. 자, 이 동사 뭐예요? May play. May play. 주어 동사만 해석해봐. 나는 연주할 수 있는 나는 연주할 수 있는 어, 주어 동사만 해석하라고. 다시. 나는 연주할 수 있는 잘. 주어 동사만 해석하라고. 여기 주어가 뭐야? 주어, 주어, 주어. 동사 뭐야? May play. May play. 이렇게만 해석하라고. 여기까지만. 해석해봐. 여기까지만. 나는 언제 더 할 수 있니? 어, 나는 연주할 수 있니?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네. 근데 해도 된다는 뜻이 되면 어떻게 돼요? can? 아니 해도 된다는 뜻이 되면 may 해도 된다는 뜻이 있잖아. 네. 해봐. 나는 연주를 해도 된다. 된다? 연주를 해도 된다. 해도 되니? 해도 되니? 해야겠죠. 자, 이 동사. Maybe. Maybe 무슨 뜻이에요? 일찍. 와우. 그러면 she may be busy. 그녀는 일지도 모른다. 자, 근데 얘는 한꺼번에 해석해 봅시다. 바쁠지도 모른다. 그렇지. 이해되나요? 네. 아, 이게 이제 주어 동사를 보는 법. 주어 동사만 제대로 보면 영어가 보여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좀 쉬었다 합시다. 50분까지 쉬었다 할게요. 아, 휴식 시간이다. 네. 시간에 몇 시간 돼요? 어? 이거 몇 시간 돼요? 그럼? 쉬는 시간에 몇 시간 돼요? 네,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 응. 자, 오케이. 자, 저
천부왕. 아. 시훈이 지난 시간에 그거 이해했나? 집에 가면서 이해했나 모르겠네. 어? 늑대? 어? 늑대가. 낙타 엄마 이해했어요? 네? 낙타 엄마. 아, 이해 아직 못했어요? 낙타 엄마가 누구였지? 어, 늑대. 낙타 엄마가 늑대예요? 어. 야, 좀 얘기 좀 해줘라. 큰일 났다. 낙타가 낙타를 낳았다. 늑대가 낙타를 낳았다. 양치기 선생님이 뭐라고 한지 기억났나? 낙타가 낳았다. 아! 뭐? 자, 봅니다. 아이고, 이제 좀 뭐가 풀렸나 봐. 자, 봅니다. 머스터 무슨 뜻이에요? 알지도 모른다. 아하.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뭐였어, 뭐 뜻이야? 해야 한다. 슈드는 뭘까요? 슈드요? 응. 해야 한다. 슈드도 둘 다 뭐뭐 해야 한다입니다. 아, 개써있구나. 슈드 뭔 뜻이라? 해야 한다. 자, 오케이. 자, 임자. 동사 찾으세요, 동사. Must go. 동사. 네. 동사. Must be. 동사. Must be. 좋아요. 자, 주어 동사만 시켜봐. 너는 가야 한다. 가야 한다. 주어 동사만 시켜하면 돼요. 너는 가야 한다. 네, you must be. 그는 해야 한다. 이미 틀림 없다. 그렇지, 다시 he must be. 그는 틀림 없다. 그는 이미 틀림 없다. 이미 틀림 뭐 이미 틀림 없대. 치과 의사 이미 틀림 없다. 됐나요? 네. 자, 얘는? 너는 열면 안 된다. 그렇지! 됐나요? 네. 오, 이제 뭐가 좀 말이 되네. 그죠? 동사 뭐야? 머스터. 어, 해석해. 주어 동사만 해석해. 나는 해야 한다. 에헤이! 한꺼번에 해석해야지.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나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공부하다니까. 다시, 나는? 공부해야 한다. 어, 자, 얘는? 동사 뭐야, 동사? Must preserve. 자, preserve는 뭐예요? 보호하다죠. 해석해봐. 주어 동사만. 우리는 보호해야 한다. 어, 자, 동사. Must be. Must be가 동사죠? 네. 해석해봐. 주어 동사만. 그 지갑은 뭐뭐임에 불리. 해석하라고. 플러스가 지갑이죠, 다시. 내 지갑은 모임에. 자, 모임에 틀림없대. 내 것임에 틀림없다. 됐나요? 네. 자, 동사. Must not turn. 네. 튼튼한 척. 자, 해석해봐. 난 돌면 안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됐나요? 네. 자, should가 뭔 뜻이에요? 해야 한다. 동사 뭐야? should. 뭔 뜻이야? 너는 먹어야 한다. 먹어야 된다. 그렇지. 동사 뭐야? should not skip. 넌 스킵하지 마라. skip. 넌 스킵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렇게 하라고. 네 마음대로 마라. 이런 거 하지 마. 그렇지? 있는 그대로만 하세요. 너는 스킵하면? 스킵이 뭐야, 근데? 건너뛰다. 뛰어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빼먹다. 빼먹으면 안 된다. 자. 자, 이 동사. shouldn't ride. 턴이 어딨어? shouldn't ride. 무슨 뜻이에요? 너는 타면 안 된다. 저 어디 갔니? 동훈이 어디 갔냐? 신발끈 묶었어. 신발끈을 지금 왜 묶어? 발 움직이다 갑자기 뭐가 땡겨. 지금 신발끈 묶을 때는 아니잖아. 네. 그치? 네. 자,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 넘어왔다. 네,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우리는 will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죠? 할 것이다. 같은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will과 같은 말이 있어요. 될 것이다. will과 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뭐 할 것이다니까.
Most? 할 거다. 할 거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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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Going. To. 얘가 같은 말입니다. 따라해봐. Going. 뭐래? Be going. 걔가 뭐랑 같은 말이야? Will. Will과 같은 말이야. 네. 좋나요? 네. 자, can과 같은 말 있습니다. 어이가 없냐? 와, 씨, 뭐 이런 걸 너무 이렇게 똑같아. 뭐가 자꾸. 자, 나는 집에 갈 거야. 어떻게 하니? I. I will come back. Will.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하고 해. 나는 집에 갈 거야. I will go home 하면 돼요. I will go home. 자, 동사 뭐야? Will. Will이 뭐랑 같아요, 근데? Be going to. Be랑 같아요? Be going to. 자, 그럼 얘 같은 말 볼까요? I am going to. I. I be going to가 말이 될까요? I am going to. 그렇지, be 동사에 쓰라는 거죠. I am going to home. Am going to home. 아니죠? To home. 자, 봐. Will하고 뭐하고 같아? Will하고 뭐하고 같아? Be going to. 얘가 will이야, 여기까지가. 그럼 뒤로 뭘 적어야 돼? Home이야? I will home이야? Go home 좋아한다고. 아, 쌤, 여기 going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 going은 go라는 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go 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 be going to가 한 단어예요. 뭐랑 같은 말이야? will 해야 한다. 뭐랑 같은 말이야? will이 해야 한다예요? 할 것이다. 아. be going to가 뭐랑 같은 말이야? 할 것이다. will하고 같은 말이라고. 아. 이해됐나요? 자, 그럼 다시 가봅시다. I will study math. 같은 말 볼까요? 아. I will study math. I'm going to study. 문장만 쓰라고. I am going to study math. 됐나요? 네. She will watch TV. She is going to watch TV. 다시. She will watch TV. She is going to watch TV. 정확하게. She is going to. 자. She is. 보세요. She 뭐라고 그랬어, 쌤이? Will watch TV 그랬죠? Will은 뭐랑 같아? 해보라고. She is going to watch TV. Is going to watch TV. Watch TV. TV.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자, 이렇게 갑니다. 자, can은 뭐랑 같을까요? 뭐랑 같을까요? 같은 말이 뭘까요? Can. Can 매일랑 같아요? 아, 해도 된다 할 때인 거고. Can하고 같은 말이 뭐냐? Be. 어쩌고저쩌고 to. Be going to. 어쩌고저쩌고 to 맞아요. Be about. About이에요? Able. Able. Able이 뭘까요? 글쎄요. 글쎄요. Able이 무슨 뜻일까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요? 똑같네? 아. 똑같네. 그러니까 똑같지. 자, Can하고 같은 말 뭐예요? Be able to. 다시, 캐나 같은 말 뭐야? Be able to. Be able to. 됐나요? 네. Will 같은 말 뭐야? Be going to. 미안, 좀 하지 말고. 자, 다시, 그럴래? 다시, Will 같은 말 뭐야? Be going to. Can. Be able to. 자, 그러면, I can play the piano 그랬어요. 같은 말? I am able to play the piano. 다시 처음부터 I am able to play piano. 네, 자, 그러면 그녀는 집에 갈 수 있다. She can go home 그랬어요. She is able to go home. 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네. 자, must하고 같은 말, 해야 한다. Might.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뭐가 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야 한다. 아까 should 있었죠? should 기억나니? 네. 이게 뭔 뜻이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한다. 됐죠? 네. 자, must랑 같은 말 should 있는데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 have to. 오, have to. have to 들어봤어요? 네. have to가 뭐예요? 가지고 있다. have가 가지고 있다고. have to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 자체가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must랑 같은 말 뭐야? 네, have to. 자, I must go home 그랬어요. must랑 같은 말이보다? have to 불러봐. I have to, have to go home.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자, she must play the guitar 그랬어요. She must play the guitar. She have to play the guitar. She have to play the guitar. 됐나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She has to. She have to 돼요? Has to. She has to. Must play the guitar 그랬어요? 네. 같은 말. She has to. 왜요? 동화 왜? She have to 안 돼요? 왜 안 돼요? 3인칭. 3인칭. 단수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Has to. Has to play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네. 조금 자문이? 아니요. 안 잡아요? 오, 잘하고 있어요. 초록청 아니에요? 네, 초록청이에요. 좋아요. 자, must의 부정은 뭘까요? must의 부정. must. 네, must의 부정은? must. not. not입니다. must의 부정은 뭐다? must not. 무슨 뜻일까요? 하면 안 그렇지, 하면 안 된다지. 하면 네,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 거예요. 왜요? 왜요? 또 시험 보러 가나? 또 코칭하러 가야 돼. 네, 코칭하러 가야죠. 거기가 훨씬 중요해요. 여기서도 배우고, 배우는 건 배우는 건데, 여기서는 열심히 지금 계속 말로 하면서 훈련하지? 그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훈련한 걸 내 머릿속에서 딱 집어넣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 지칭 시간이 훨씬 재밌어. 아하. 자, 무슨, 나 무슨 뜻이다? I must not. 하면 안 된다. 자, 난 집에 가면 안 된다. I must not go. Must not go home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네. must 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Have to. Have to. Have to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Must not. Have to not. Have to의 부정. Have to not. Have to not. Have to not. 자, 봐봐. Have not. Have not. Have to. 만약에 have to go라고 쳐보자. 네. 동사의 단어가 몇 개예요? 한 개. 동사의 단어가 몇 개예요? 세 개. 동사 단어가 몇 개야 지금? 세 개. 세 개죠? 네. 그러면? 맨 앞에 몇 개 더, 2를 더. 동사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이면? 누가? 앞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맨 앞에 있는 단어가? 2를 더. 2를 다해요. 네. 이해됐나요? 네. 동사의 단어가 몇 개 이상이면? 두 개. 얘 몇 개야? 세 개. 세 개. 그래서? 해. 누가 1 다해? have. 그래서? 부정문하고 어떻게 돼? have not. have not. 어. to. to. 어. go home.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딱 한 개의 예외가 있어요. 그게 have to예요. have to만 예외예요. 그러니까 동사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이면 맨 앞에 놈이 일을 다 하잖아. 항상 그게 적용되는데 딱 한 개 예외가 있다고. 그게 have to예요. have to는 have not to가 안 됩니다. have to만 그래요. have to만. have to만 have not to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떻게 되냐? 얘만 이렇게 돼요. Don't have to가 됩니다. 자, have to의 부정 뭐예요? Don't have to. 어? Don't have to. 2까지. 어, 그렇지. 자, have to의 부정이 뭐야? Don't have to. Don't have to. 다시 뭐? Don't have to. 세 번 시작. Don't have to. Don't have to. Don't have to. 오, 발음 죽여요. 자, 무슨 뜻일까요? 하면 안 된다. 근데 뜻이 달라져요. 이게 문제예요. 네. must는 이렇게 have to랑 똑같은데 얘가 부정문일 때는 뜻이 달라집니다. 하지 말라. 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 말라. 쌤한테 하는 말이야? 자, 아니요. must not 무슨 뜻이었어?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돼. 얘는 뭘까요? 얘도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할 필요가 없다. 와우, 뭐래? 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 할 필요 없다. 어라, 하면 안 된다고 할 필요 없다의 차이가 뭐예요? 하면 안 된다는 무조건 하면 안 되고 할 필요 없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와우, 쩐다. 나 집에 가면 안 돼. 집에 가면 돼 안 돼? 안 돼. 난 집에 갈 필요가 없어. I don't have to. 집에 가면 돼 안 돼? 돼요. 제도 안 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안 돼도. 아니
그치? 딱히 필요 없는 거죠. 그치? 집에 갈 필요 없다. 야, 너 지금 집에 가야 되니? 그랬을 때, 난 집에 가면 안 돼. 가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치? 엄마 지금 난리나 있는 상황이죠. 근데 나 지금 집에 갈 필요 없어. 그 말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자, 그럼 봅시다. 나 집에 가면 안 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don't have to go. I must not go. 하면 안 되는 거지? I must not go home. 됐나요? 나 집에 갈 필요 없어. 네. 내가 아니라 해라고요. I don't have to go home. I must not. 집에 갈 필요가 없어. I don't have to go home. 그렇지. I don't have to go home.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정리해 봅시다. 네. 네. will하고 같은 말 뭐 있어요? Be going to. Can하고 같은 말 뭐 있어요? Be going to. Must하고 같은 말 뭐 있어요? I don't have to. Must하고 같은 말? Have to. Must의 부정은? Must not. 뻥치지 말고. Must의 부정은? Have to. 그러네? 자, 이거 마지막이야 이게. 정리하는 거야. Must의 부정은 뭐야? Must not. Have to의 부정은? Don't have to go home. 자, 이렇게 이제 예문에서 보면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힘들었어. 이게 아직 안 익숙한 것이 좀 나오니까 그래요.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Must send하고 must send 뭐가 맞을까요? Must. 동아, 조금만 집중하세요. 이거 이제 예문만 보고 끝낼 거예요. Must send. 왜? 이미 앞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야, 이미 앞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생각하라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뭔지. Must send하고 must send. Must. 다음 뭘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삼신단수? 자, 이 동사 뭐야? Must sense나 must sense나 이 두 개, 이게 동사인 거죠? 네. 두 개 아직 다 감이 안 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포인트가 안 잡혀서 그래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포인트 잡는 학습을 할 거예요. 포인트. 뭐였어? 포인트가 뭘까요, 여기서? 조정석. 그거라고. 뭐라고? 뭐였어? 세 번 시작. 조정석. 네. 자, 그래서 답이 뭐야? 답이 뭐야? 어떤 거? 오른쪽, 왼쪽. 오른쪽, 뭐 샌드 해야 되는 거지. 동그라미 하지 마세요. 책 덮어. 책 덮어. 책 다 덮어. 쳐다보지도 마, 거기는. 자, 뭐, 어떤 게 맞아? 아, 왜? 자동차 플러스. 자, 얘는 뭘까요? Have to. 첫 번째. 왜요? 자동차, 어? 3인칭 단수. 근데 어쩌라고? 아, 머스는 안 돼요? 안 돼요. 제, 되나? 모르겠네. 머스랑 뭐랑 같아요? Have to. 네. 자, 얘 한번 볼까요, 얘? Have not to, don't have to. Don't have to. 왜요? 그 이것만 예외라고 했죠. 네. 그지? 네. 자, 얘 뭘까요? Didn't must, had to. Have to. 왜요? To. 자, must는? must의 과거시 뭐였어? 없어요. must의 과거시 없기 때문에 must랑 같은 말이 뭐가 있었지? have to. 야, 그래봤자 세 가지밖에 없어. will 같은 말, can 같은 말, must 같은 말 이거밖에 없다고. must의 같은 말 뭐야? have to였죠. 그래서 have to의 과거시를 쓰면 됩니다. 뭘까요? had to. 네. 이랬나요? 네. 자, 다음은 뭘까요? Do we must.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Must we. 왜요? Must we. 그, 의문문이기 때문에, 그거, 동사 위치와 주어 위치를 바꿔줘야 돼.
이해 안 돼? 그 조동사 속에. 그렇지. 누가 앞으로 가면 돼요? 조동사. 무슨 동사? 조동사. 조동사 혼자만 앞으로 가면 되죠. 이미 무슨 무슨 동사? 조동사. 어? 조동사. 두 무슨 동사? 조동사. 조동사가 두 개 있을 필요 있어요? 아니요. 안 되죠. 네. 이해됐나요? 네. 얘 혼자 앞으로 가면 됩니다. 네. 자, 얘는 일단 뺄게요. 빼고. 자, 얘는 뭘까요? 시온나. 답이 뭐예요? 시온나. 왜요? 왜? 조동사가 두 개면 되고 또. 슈드가 품사가 뭐였어? 조동사. 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조동사. 우리 뭐 무슨 파트 하고 있죠? 조동사 파트 하고 있죠? 네. 그치? 네. 얘가 뭐야? 조동사. 조동사라고. 네. 그러면, 자, 이 문장에. 네. 동사는 뭐예요? 슌남. 슌남. 아, 아니면 돈슌. 슌남. 그게 동사예요? 아, 슌남. 슈드가 품사가 뭐야? 조동사. 조동사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 쌤이? 조동사. 세 번 시작. 조동사 그렇게 많이 해도 지금 계속 포인트 못 잡고 있어요. 동사 뭐야? 그래서 make. 동사 뭐야? make noise. 뭐야? 조동사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했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조동사 어딨어 여기서? 슈드가 동사죠? 조동사죠? 동사 원형 어딨어? 나시 동사 원형이에요? make. 동사 뭐야 그러면? make. make하고 should. should make가 동사라고요. 네. 오케이? 네. 그럼 이게 부정문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not should not make. 어? should not make. not should야? 생각 안 하고 말한다, 쟤. 어디다가 not 붙여요? 조동사의 뒤에 not 붙이죠. should not make. 이해됐나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out 이런 거 나온 건 버리세요. 어우트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왜요? 그냥. 그럼 책에서도 안 해요? 응? 책에서? 네, 책에서도 안 해요. 여기 10번 빼세요. 응? 지금 빼도 돼요? 네, 6번, 10번 빼세요. 왜? 몇 페이지니, 여기? 45페이지에. 45페이지에 6번, 10번 빼세요. 자, 12번도 빼세요. 와, 많이 뺀다. 아~ 좋아요? 이거 안 돼. 문제 덮었어요? 12번. 네. 자, 11번 한번 봅시다. 네. 11번 동사 뭐예요? must leave. 동사 뭐예요? must leave. must leave가 동사네. 네. 그죠? 네. 자, must랑 같은 말이 뭐였더라? have to. have to 였죠? 네. 의무문으로 한번 해볼까? 만약에, we must leave 했어. 네. 그러면 같은 말은 뭐 할까? we have to leave. 하면 되겠죠? 네. 자, 얘를 근데 무슨 문장을 쓰라고? 의무문. 의무문. have to leave를 의무문으로 써볼까요? to. 자, we have to leave. 자, 동사 뭐야? have to leave. 동사 뭐야? have to leave. have to leave가 동사네. 의문문 어떻게 만들까요? have we to leave. 부정문 어떻게 할까요? we don't have to leave. 부정문 어떻게 나와서? we don't. 그니까 하라고. 조동사 뒤에다. 하라고, 그니까. have to not leave. 아하! 지금 딱 한 가지 예외 있다고 했죠? have to일 때 이때 딱 한 번 예외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 have to 부정 어떻게 해요? we don't. don't have to였죠? 그럼 얘 의문문은 어떻게 할까요? do we have to leave? 그렇지. 부정문을 don't를 썼으면 의문문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에 뭘 붙이면 되겠어요? 부정문을 don't를 했으면 의문문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둘을 쓰면 되겠네. 불러봐. 불러. 그렇지. 2가 여기 있네. Do we have to 하면 되겠죠?
되나요?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몇 주까지예요?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숙제를 한번 적어볼까요? 네. 몇 주까지죠? 많이 내주진 않을게요. 다행이다. 저기도 앞에 따서. 자, 노트 정리는 안 해요? 해야죠. 안 하긴 왜 안 하겠어요?